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에 목마른 20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벌게 해준다고 해놓고 도리어 빚만 지게 만드는 등 취업 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80년대까지 번성했던 한국 속의 미국, 기지촌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기지촌 여성, 양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지금은 모두 할머니가 된 양공주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외화가 부족했던 시절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여군으로까지 추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몸 파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고 지금은 노년의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양갈 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령관도 사실 내 선악기에 다 들어왔었어. 우스갯소리로 강아지도 20불짜리 달러를 물고 댕긴다고 할 정도로 여자로 봐주질 않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과 함께 생겨난 기지촌. 그곳에는 양공주라 불리는 기지촌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50년, 이제는 할머니가 된 기지촌 여성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 기지와 이웃하고 있는 평택 안정리 마을. 5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지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작진은 이곳에서 기지촌 여성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쪽방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막 12만 원 받고 그런데 이 새는 걸 안 고쳐 제가 10만 원을 줬어요. 예. 그리고 또 안 고쳐서 비는 더 세고 그래서 8만 원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 지금 월세 8만 원이에요? 예. 그래도 안 고쳐져요. 뭐 이사 가라는가 보지. 새들어 살던 이들은 최근에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집은 폐가처럼 방치돼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23이 되던 해에 이곳 안정리에서 이른바 양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손톱 아주 예쁘게 칠하셨네요. 그 반지 같은 거는 본인이 사신 거예요? 예. 네. 아. 그 미군 월이 외출에서도 보고서 뭐 미군들하고 동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돈품께나 많이 쓰는 사람 있으면은 예. 이제 한번 잠자리 해주고 그 나도 그러긴 했죠. 주스기 라우비 마서 뭐 주일라 투스더기 투스라이요 오오오 민범이 그. 할머니가 청춘을 보낸 기지촌 마을. 이곳 평택 안정리가 요즘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장밋빛 구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평택 기지촌 주변에도 개발 붐이 일었습니다. 집가 상승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는 한 50에서 한 뭐 많게는 한 200%. 가장 많이 나간 게 한 평당 한 2,500 정도로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 뭐 700에서 한 1,000 정도로. 그리고 지난해 5월 평택시는 기지촌 일대를 포함한 안정리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아 그게 이제 한 50년대에 그게 이제 미군을 대상을 한 그 이제 상업이 예. 이제 많이 활발했었습니다 했는데 미군도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그 인구도 감소되고 그리고 옛날 건물들이 상당히 이제 50년대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지고 그럼 설렘화되기 때문에 향후 좀 경쟁이 있는 도시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한때 이곳에서 일했던 기지촌 여성만 2, 3천 명에 달했다는 안정리 기지촌. 지금은 10여 개 클럽만 남은 썰렁한 기지촌 마을이 뉴타운 개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할머니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쪽방촌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집은 다 헐어요. 이제 흙들 이런 거 다 헐어. 젊었을 때에는 달다 다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다 늙은 우리들을 어디로 내쫓으려고 그래. 저 할머니 안에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온. 커피 드세요. 스무 살 이후 평생을 미군기지 주변에서 보낸 정할머니. 올해 80인 그녀는 아직도 미국식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커피는 언제 몇 살 때부터 드신 것 같아요? 커피요? 예. 25. 중독이 됐어요. 가난 때문에 친구의 소개로 따라간 클럽이 기지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뭐 저 클럽 나갔지 뭐. 매출에서도 또 마담으로도 나가고 막 그냥 뭐 그렇지 뭐. 구두 닦기에서 빨래일까지 온갖 궂은 일을 하던 그녀는 결국 양공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시킬 게 뭐 있어. 나 사실 마담이로 오래 했어요. 예. 월급 받는 마담이로, 몸 파는 마담이 아니고 한복 입고 그러고. 그 사령관도 사실 내 선악기에 다 들어갔었어. 그 호명 사령관도 나한테 꼼짝 못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뭐 야유 이거는 좀 냄새. 할머니는 15년째 홀로 쪽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때 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34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군의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본국으로 떠난 후 혼자 혼혈아를 키운 자신이 없었던 정할머니는 6살 난 아들을 미국에 입양 보냈습니다. 개나 돼지나 새끼 낳아서 남을 주지. 어떻게 사람이라서 새끼를 남을 주나 싶어갖고 막 그냥 여기까지가 죽어버리자 이거 죽으면 죽는다는 게 도로 살아가고 이렇게. 정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자책감과 그리움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운영하던 술집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양색씨여서 양공주여서 엄마가 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갖고 그 어른에 보낸 걸로 찾아갔어요. 예. 돈 좀 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길래. 30여 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한 아들을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까마득한 기억 속에 6살 난 아들은 마흔이 되었고 어느덧 8살 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태극기라고. 할머니 나라 태극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이름도 써놨네요. Made by Gilbert라고. 미국인 손자는 할머니의 나라를 태극기로 기억할 것입니다. 기지촌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홍 글씨나 다름없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사와 함께 50여 년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해왔던 기지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생계수단으로 기지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직장도 없고 뭐 어디가 취직할 데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세 그때 그 형편이 그랬잖아요. 18살이 됐는데 옷 주고 밥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데 있으니까. 갈래는요. 그러니까 나는 얼씨구나 했지요.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그 시절, 미군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몸으로 달러를 버는 것이었습니다. 10명도 넘어요. GNP가 80불이던 1964년, 거기에 기지촌에서는 매년 100만 불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때요? 예. 양순이 했죠. 부대 안으로 호스테스로 들어갔어. 아, 부대 안으로도 들어갔어. 부대 안에 150명이 호스테스로 들어갔어요. 호수로 부대에서 실어나 날려가지고. 아, 그럼 부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을 한 거네, 그런 거. 그렇죠.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안 들어가면 부대에서 난리가 나죠. 기지촌에서 나오는 달러는 무시를 못했겠죠. 미국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 사람 일구 여덟 명, 열 명까지 먹고 살았다는. 그때 달러의 근원이 막 그 수출도 그때 천만 불 처음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71년인가 예, 생각한 건. 근데 그 천만 불보다 이쪽이 더 많았어요. 정부로부터 외화벌이의 주역이라는 칭송까지 받게 된 기지촌 여성들. 청와대 직속으로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초 시작된 주한미군의 감축이었습니다. 기지촌 정화운동은 미군을 붙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다달이 클럽에다가 모여놓고 빵쪼가리 하나 먹여놓고는 맥주 양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서비스 잘하라고 검진 잘하라고. 기지촌 정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업은 성병 검진. 기지촌 여성들은 주 1회 반드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고 클럽에서는 그 검진증 번호를 항상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검진증이 없는 여성들은 잡혀가 성병관리소에서 격리 수용됐습니다. 임신 6개월 돼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예. 그 흑인 미군 임신 6개월 돼가지고 와가지고 애가 잘못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는 환자한테 무슨 검진증이 필요하냐고요. 6개월 내 임신부가 무슨 검진을 해요. 당시 한미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김기조 박사는 국가가 미군에 철저히 협력해 여성을 관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거 찡이 도장 안 찍혀있으면 업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아주 자잘구제한 뭐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지금 문명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큰 그 미군한테 바쳐 가지고 잘 씹어먹다가 이제 그 이제 끝나고 나서는 막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버림받은 거죠. 80년대까지 번성하던 기지촌. 지금은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자리는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돌봐줄 가족도 없는 기지촌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클럽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도 이게 행주질을 하도 해가지고 그게 근육이요. 예. 오른쪽 팔이 이렇게 굵어요. 아하. 예, 그리고 여기 알통도 메고. 아이고. 그저 95년도부터 일 안 했는데 이래 이거가. 만약에 이상했으면 먹으려고 도. 기지촌 할머니들은 약을 달고 살아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몇 알씩이나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 몇 개예요? 그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써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한다는 정할머니. 요즘은 이런 쪽방에서 사는 것마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되면 자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집이 헐어지니까 하니까. 그래서 가끔 그 사람이 복덕방을 하는데 가끔 들리니까 집이 헐어서
주인이 좀 나가주는 걸 원한다 이렇게 자꾸 말해 아픈 사람한테. 네. 집이 그 뭐 금태들이 들러도 그 집 안 가요. 이런 저기 쪽방이라도 거저 내 마음 편고 그러고 사는 게 난 행복하지. 현재 안정리에 살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은 50여 명. 이곳에선 할머니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상처를 키워온 이들은 기지촌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돈도,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일했던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도 못 가고 고향도 가지 못하고 뉴타운으로 바뀐다고 하고 좋은 집들은 들어서는데 월세방 연탄 쓰는 싸구려 집이 있어야 그들이 거처 하는데 그들이 거처마저도 이제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고.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성들을 활용했다면 과연 이 부분을 우리는 역사 속에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서 한 거나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여자들을 기지촌에 넣은 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버림받은 것도 똑같아요. 누가 끌고 갔느냐 하는 게 외놈이 끌고 갔고 그다음에 이건 정부가 끌고 가라고 하는 렛댐 그거 한 거지. 기지촌에서 할머니로 남게 된 여성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곧 허물어질지 모를 쪽방과 여전히 남은 편견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주신 할머니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평택시와 주민네트워크에서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디 할머니들께서 남은 삶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9주년이 됩니다.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를 누구보다 아프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서울의 한 노래방. 취재진은 이곳에서 최근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두 달 전까지 그녀는 월 천만 원의 수익을 꿈꾸는 판매 사원이었다. 교육이라고 해봤죠. 그 직급자들이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 직급이 됐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친구를 소개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야 똑같은 말만 하는데 뭐하러 맨날 들어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되면 익숙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또 박수 치고 있었나기에는. 그러나 꿈은 채 1년도 못 돼 깨졌다. 몇 달만 일하면 갚고도 남는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지만 800만 원의 빚만 남았다.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친구들한테 하다가 다 안 되니까 친척들한테도 빌리고 집에 있는 금 팔고 살 건 다 팔았어요. 매달 4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그녀는 21살의 나이에 노래방 도우미를 택했다. 일하고 집에 오면은 괜히 눈물 나고 그럴 때마다 씻다가 눈물 나고 꿈도 많이 꿔요. 제가 데리고 왔던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저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화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야, 그런 거. 군 제대 후 1년간 한 회사에서 다단계 영업을 한 철호 씨. 학비라도 벌어볼까 시작한 일이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거금을 주고 구입한 물건뿐이었다. 이거는 블루베리라고 해서 건강음료, 그리고 이거는 뭐 비타민, 이거는 스타킹. 서울에 이렇게 일하러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 서울에 정도 가서 와서 이 제품 한 800 정도 쓰고 한 700을 그 달마다 생활비를 해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돈 다 쓰고 없어요.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가져가 환불을 요청해봤지만 환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방값을 담보로 시작한 일은 철호 씨를 거리에 나앉게 했다. 그는 한 달째 학교 휴게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두 평 남짓의 고시원. 혼자 지내기도 비좁은 이곳에서 두 친구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6개월은 이들에게 후회만 남겼다. 그 당시엔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 내 친구도 같이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진심으로 소개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허황된 꿈.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돈 많이 벌면 좋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나와야 돼요, 진짜. 몇 시야? 7시 10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갚지 못한 천여만 원의 빚이 남아있다. 두 친구는 매일 밤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다. 빚 받은 것도 다 안 쓰고 다 모아요. 다들면 아, 돈 많다 이러다가도 기회 딱 넣는 순간 들고 다니면 다 날라가. 그럴 때 진짜 아, 나 진짜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뭐 했던 거지? 네, 이지은 PD.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일 텐데 말이죠. 직장 구하러 갔다가 빚만 졌다. 결국 이런 이야기네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을 한 다단계 판매 업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가 발생한 업체들은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 구조로 영업을 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 판매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많은가요? 네, 서울 송파구에만 10여 곳의 업체들이 있었고 각 업체마다 수백 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서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가 밀집해 있다는 서울 송파구. 우리는 제보자와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오전 8시가 되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그녀도 저곳에 있었다. 정오가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점심시간에도 그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제품이다, 제품. 저 제품 박스인데? 점심시간이 끝나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타나고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다. 보면은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에 A4용지만 하얀 거 있거든요? 교육할 거 막 적어놓는 거랑. 방문 판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회사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일까? 방문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로 받은 교육 내용이 뭐였다고요? 비즈니스.
뭐 전화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 모시러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방문 판매 업체. 오후 7시가 되자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들은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과 악수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매일 퇴근 시간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라고 한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무리지어 가는 20대들. 꿈의 직장에 다닌다는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퇴근 후 그들을 다시 만난 곳은 인근의 한 공원. 밤이 되면 둘씩 짝을 지어 전화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겉보기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와의 평범한 안부 전화지만 이들에겐 이것이 영업의 시작이다. 일명 전화사업.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보자인 지연 씨도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던 4개월 동안 이런 전화를 수십 통 했다고 한다. 말지. 그 좋은 자리라서 너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자리 하나 남겨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아 뭘 물어봤도 지금 바로 빨리 명단 올려야 돼. 그러니까 캔슬하면 진짜 안 된다. 굉장히 잘하네요. 여러 번 했으니까 한 20번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까지, 친척, 친구까지 다 쓰게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 혈액형, 남자친구가 있는지, 뭐 누구랑 사는지, 그 친구의 성격. 성격은 욕심이 많은지, 돈 욕심이 많은지. 일명 고객 리스트가 완성되면 상급자가 적당한 대상을 체크한 후 우선순위로 접근할 사람부터 그 접근 방식까지 결정해 준다고 한다. 이 친구랑 친하니? 그래서 아 별로 안 친해요 이러면 그럼 지금부터 한 2주간 친해져 와라 해서 그 친구가 지금 너랑 많이 친한 상태가 됐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이제 꽤 친해요 뭐 어느 정도 친해? 그러면 그냥 1대1로 술도 마시고 그래요 이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회사 얘기를 하게 하는데 표적은 주로 20대 초반의 취업 준비생들 20만 살이면 이제 군대 가기 직전 군대 가기 전에 알바 하고 가니까 이런 애들이랑 뭐 여자애들은 휴학한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온 애들이 많다고. 아니면 군대 갔다 온 23살짜리 남자들.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거나 그럴 때 쓰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회사. 처음 친구에게 일자리를 제의할 때는 회사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일자리를 거론하며 구직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친구가 관심을 보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해 구직 욕구를 높인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화를 할 때는 늘 상급자가 옆에서 지킨다고 한다. 이렇게 듣고 지시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엄마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하라 지시해. 해주면 저는 그거대로 안 하면은 또 끊고 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장난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영업조직의 간부로 활동한 김모 씨는 이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객 리스트라고 해서 다 조사를 해둬요. 사전에. 사전적 정보로서 다 조사를 해두고 여기에서 대행 연습까지 하죠. 그 사람들. 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자들끼리. 그런 대행 연습까지 하고 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자신들의 테이블로 끌고 오느냐가 어려운 거지. 일단 테이블에 끌어앉혀 놓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이미 사전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와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의 말만 믿고 회사까지 오게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찍 보여주는 게 제일 많아. 네가 뭐 잠깐 한 번 정도 보여주면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뒤늦게 친구가 약속했던 일과는 다른 일이라는 걸 깨달아도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너도 괜찮으면 들어보고 괜찮으면 너도 하고 너가 아니다 싶으면 자기를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겠냐. 자기한테 조언을 해달라. 그러나 이 또한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다. 처음에는 되게 화났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다단계를 보여줬다는 게 되게 화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친구 빼내려고 간 거예요. 저도. 근데 가서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팀장이랑 자리 가면 1,000만 원을 번다고 그러고 팀장 가면 기본적으로 평균 한 달에 뭐 2-3배 번다고. 최고 직급에 가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은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네, 한 달에 1,000만 원은 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위 판매원이 생기고 그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이 주어지는 구조다. 내 밑으로 하위 판매원이 늘어날수록 버는 돈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만약에 오늘 이후 시점에 하위 판매원들이 가입을 안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회사는 바로 무너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디 투자한 돈도 없고. 왜냐면 그 돈 자체가, 소스 자체가, 원천 자체가 하위 판매원들한테 계속 가입하는 새로운 판매원들의 돈으로 윗사람들, 먼저 가입한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것인데 그 어느 순간에 그 가입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 회사 자체는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바로 피해자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업체는 이들에게 제품을 팔 궁리에 들어간다. 제품을 구입할 돈 수백만 원을 부모님께 받아내는 시나리오가 동원된다. 자식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감 치는 게요. 애들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돈 없는 애들, 진짜 없는 애들은요. 어떻게든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이라도 하게끔. 동생 적금 깨고 동생이 대학교 올라갔거든요. 근데 동생 대학금 등록금 깨고 그리고 엄마가 적당하게 모아둔 돈을 긁어서 모은 돈이라 모자라니까, 그래도 모자라니까 주위의 친구들한테 200만 원씩 빌리고. 경아 씨의 부모님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때마다 쌀과 밑반찬을 챙겨 보내는 부모님께 경아 씨는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빠 맨날 문자 오고 힘내 우리 딸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이라서 잘할 거라고 이런 거 문자 와서 우는 거죠. 뒤에 가서 막. 오랜 기간 업체에서 일하며 팀장까지 지냈던 김 씨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다. 너무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다 거짓말인 거죠. 뭐 회사도 거짓말이고 돈도 못 벌고 지부장 내서 10만 번다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1,000만 원 벌 수도 없고. 허위 또는 기망 과장된 광고로서 또는 그 과장된 방법으로서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정 권고 또는 시정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게 반복됐을 때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판매원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여기 뭐 지금 저희가 그거는 그런 일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겠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책값을 받아서 그걸 제가 뭐 술을 빨든 그거든 거기다 딴 데 돈을 쓴 것들 끝나고 해서 그게 학교 잘못은 아니잖아요.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이들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에 띄는 장면을 목격했다. 파트너라고 해서 한 명씩 붙여주거든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일부러 여자가 이쁜 여자에 붙여주면 팔짱 끼고 있고 이렇게 뭐든지 이게 팔짱 끼고 있고 막 몰려와주고 이런 거. 항상 서너 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 모습과 남녀가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신입 판매원에게는 사전에 파악한 정보를 통해 이상형의 파트너를 지정해 주어 최대한 기분을 맞춰준다고 한다. 회사 근처의 주택가에 방을 빌려 합숙을 한다는 이들은 퇴근 후에도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들이 생활한다는 합숙소 내부의 모습이다. 보통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서로에 대한 2중, 3중의 감시는 계속된다. 저희는 먼저 자요. 한 9시쯤 되면. 그러면 팀장이라는 사람이 잠깐 그 마루에서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뒤지죠. 그 얘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뭐 그런 걸 체크를 해요. 비밀번호 장기에서 다 그걸 다 풀어내서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거나 의심나는 사항이 생기면 집에 와서 정보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통제하고 그런 게 합숙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얼마 전 합숙소를 빠져나오면서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는 상철 씨. 350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제품들이 절반 이상 없어진 것이다. 자취방에 보면 또 앞에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 제품 다 들어있어요. 그 창고를 저희가 열심히 권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 제일 높은 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먹자. 저희 물품인데 자기가. 다시 한번 물건을 찾으러 가봤다. 이거 몇 개 있는지 좀 봐. 지금 보면 되는데. 일단 다 먹었나 봐요. 그러나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해버린 것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제 뭐 허락받지도 않고 다 쓴 거잖아요, 이거를. 야, 저 스프레이 마음 먹어볼까? 우리는 보관한 게 없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 제품 쓴 거 다 내 사람. 내가 한 사람들 10명 모아가지고 방문 판매법상 구입한 제품의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한 법적인 기한은 14일이다. 이 기간에 반품과 환불을 막는 것이 상급자들의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물건 사면요, 뭐 그 방문 판매로 등록이 있어서 14일 동안 반품이 되거든요. 물건 사자마자 많이 쓰라 그래 일부러 위에서 장들 얘 집에 반품 많이 못하게. 어떤 이제 그 물건을 그 공동 사용하게 하거나 그 판매업자 또는 다른 판매원이 물건을 이제 뭐 훼손한다든지 하고 뭐 그 청약 처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다 일종의 청약 처리의 하나의 그 방해 행위로서 이제 금지돼 있는 것이죠. 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걸려든 당신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업은 현재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업체에 비해 규제와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을 끌어들이는 것, 합숙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한 다단계 업체가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적발된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다는 이들.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 330만 원 정도의 제품 구매가 필수라고 한다. 확실하게 말해줘요. 한 번에 물건 사라. 6개월, 3개월, 1년 동안 쓰는 물건 한 번에 구매해서 너네 두고두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돈이 없어 엄두를 못 내지만 업체에서 매일같이 진행하는 교육을 듣다 보면 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맨날 있습니다. 마차. 나는 신경 할 거야. 나는 고구마 할 거야. 나는 알고. 다이아몬드. 역시 이런 게 직급이야. 왜 안 되는 거야? 3급은 4급. 5급은 10급은 100급은. 10급은 억대지. 결국 이들 6명은 대출을 결심했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 진행을 들어가면은 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갖다 밀어붙이면서 계속 이제 저는 졸졸졸 떠나다니면서 대출 조건이 안 돼도 대출 중개업자가 끼면 문제가 안 됐다고 한다. 재직증명서니 뭐니 다 만들어줘요. 뭐 팩스로도 와요. 제가 하는 말 똑똑히 하면서 다 적어봐요. 막 적어요. 회사 어느 뭐 통역사 회사를 다니고요. 사장 이름은 뭐고요. 직원 이름 몇 명 있고요. 직원 이름 뭐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월급은 얼마를 받고요. 만약에 통장 내역 돈 들어온 거 보내달라고 하면 없다고 현금으로 받는다고 봉투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시켜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 상위 직급 회원과 대출 중개업자들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부당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포착됐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업체를 찾아갔지만 회사 측에서는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카메라 보시고 괜찮아 맞춰주세요. 네? 이미지 사유재산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아, 그러면 왜 구매를 하든 대출을 받아서 하든 그거는 자기 자유의사지. 여기 회사에서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회원들이 구입한 제품들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본인들이 다 쓰려고 산 거예요? 어쨌든 간에 330만 원씩 구매를 해야 되니까 카탈로그 하나 띡 주고 여기서 골라?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쨌든 330만 원 무작정 채우는 거예요, 개수를. 이게 한 세트에 거의 70만 원 넘거든요. 이게 귀걸이? 네. 이게 펜던트. 팔라고 갔어요, 그때. 너무 돈이 없어갖고. 갔는데 이게 한 3만 원도 안 나온다고? 그냥 팔지 말고 쓰라고 해서 안 팔았거든. 진열장까지 번듯이 차려놓고 명품이라며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다. 이게 어디 제품이야? 로만. 70만 원이 넘게 판매되는 이 시계의 공급가는 대체 얼마일까? 로만. 그게 유명한 건가요? 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납품하는 사장님 얘기로는 일본 백화점에서 뭐 130만 원, 14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씩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 130만 원을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공급업체에서 주는 가격은 잘 아세요? 얼마에 들어오는지는? 그 12만 원을 받습니다.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의 납품가와 판매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비교 결과 많게는 24배까지 가격이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단계에는 유통 마진을 회원들에게 되돌려주는 백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가 그냥 무조건 마진 안 내리고 팔아서 그 수당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친구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해자이며 피해자로 남게 됐다.
데려온 친구 한 명도 얘랑 같이 거기서 노래방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서로 몰래 쉬쉬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빨리 빚부터 이제 다 해결하고 하고 싶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불법 피라미드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확실하게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불법 피라미드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수익의 유혹 뒤에는 그보다 몇 배 큰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